또,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제대로 기도해야 기도도 잘 되고, 기도한 만큼 표가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집중해서 하려면 기도할 때꼭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기도를 해야 심정에 맞는지 모르겠다. 또 그리고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은, 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딸도 기도해 봐.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기도할,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성령께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알고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성령님께 강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주십니다.